자, 이렇게 이태원발 전국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정작 클럽을 방문한 사람 3천여 명은 아직도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클럽 일대 휴대전화 기지국을 통해서 1,905명의 명단을 확보했는데 이게 어떤 방역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그런데 네. 클럽 방문한 사람들 이름 그리고 연락처를 다 적게 했다고 하는데 유흥업소에서 이런 명부를 작성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네, 사실 이름 적고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경우는 뭐 거의 없었죠. 코로나 사태 후 도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이름과 연락처만 있다면 클럽 방문자는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방문객 가운데 자신의 신상 노출을 꺼려서 이 허위 정보를 기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결국 이 3천여 명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라고 봐야겠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주변의 휴대전화 기지국까지 조사를 해서 1,900명 이상의 명단을 확보를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태원 5개 클럽 일대에 이동통신사 기지국은 모두 17곳인데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기지국에 휴대전화 접속 기록을 남긴 1,905명을 찾았습니다. 여기엔 클럽 방문자는 물론이고 그냥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들의 이름, 나이, 주소 전부를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런데 물론 이분들이 다 클럽 같다는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검사 권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인의 행동은 본인이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일단 다 받으셔서 완전히 확인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네, 들으신 것처럼 검사 이행 명령은 아니지만 검사를 유도해서 확진자를 가려내겠다는 거죠. 하지만 클럽 방문자가 검사를 안 받을 경우에는 자택 방문까지 한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또 이 클럽의 카드 이용자 494명의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자, 그런데 휴대전화 끄고 클럽 간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끌 경우에는 이 기지국에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전원만 켜 있으면 사실상 기지국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전화를 하든 문자메시지를 받든 인터넷으로 뭘 하든 간에 기지국하고 휴대폰은 거의 요새 같은 시대에는 거의 뭐 항상 통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수사를 방불케 하는군요. 그런데 이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 추적은 얼마나 정확한 겁니까? 네, 전국의 기지국은 이 83만 2천여 곳으로 도심의 경우 오차 범위가 500m 정도라고 합니다. 자, 500m라면 어쨌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동선 파악에 도움이 되겠군요. 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은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부터 시작이 됐고 일부 국가들도 코로나 사태로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워낙 급박하고 불가피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좀 해야겠군요. 네, 그래야겠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